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정신적 가시, 육체의 가시,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자인 아내가, 남편이 가시가 되어 삶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여 사랑의 결실로 얻은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될 자식이 때로는 가시가 되고 있어요. 신방들을 해보면 자식들이 방에 갇혀서 나오질 않아요. 문을 그려 잠그고 목사님이 왔어 해도 아무리 노크를 해도 젊은이 되어서 문을 안 열어요. 그때면 제가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물 다 그래. 그래도 그렇게라마 그 가시의 슬픔을 이겨내야 되니까. 어떤 이는 불치병에 걸려서 따사하게 비추이는 태양이 두려워지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풍요가 슬픔이 되는 가시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웃음을 띠게 만들어 주신 없을까? 마음대로 평화로운 가슴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교회 와서 노래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 한 켠에 숨겨진 어둠들이 있어 짠한 가슴으로 예배하게 만드실까?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들이나 성경들을 바라보고 그의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가진 자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님이 제게 사탄의 가시를 하나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름이기에 상상하고 연구하여 말하지만 여러 설 중에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거나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안질이건 간질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간질이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이고 거부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며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까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디 앉아야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갈까 기다렸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슬픔이 있었다. 나에게는 아픔이 있었다. 그걸 도려내려 해도 도려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이고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 그가 그의 외침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 질병이 고침받고 은혜 받고 빛을 보고 회복되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바울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하며 그분 앞에 모여들 때
그가 막 간질을 하고 거품을 내뿜고 미친 사람처럼 몸을 떨고 있을 때 그 순간 자제되지 않는 자신의 육체의 이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내보일 때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왜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나를 들게 만들었을까? 박수 받는 그 시간에 그 박수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슬픔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했을까?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해맑은 얼굴로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가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가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 가시 투성이에요. 근데 그 가시를 죄가 많아서 가졌거나 부족해서 가졌거나 아니면 재수 없어 가진 게 아니란다.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이에게 가시가 불행이 되고 어떤 이에게 가시가 축복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 가시가 원망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 가시는 감사가 돼요. 무엇이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연결게 만들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 머물며 사람들이 한우 소리가 들어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만들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든 주의 종이든 한때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희망을 던지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다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흔적들은 옛날로 돌리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부셔져서 쫙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가 영원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받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독약, 영광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아름다운 인격도 망가뜨리는 그 독약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모든 것을 가져도 교만병에 걸리면 그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50일의 기적을 이끌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한 켠에 두려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 언제까지 저 은혜를 간직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저 믿음 간직할 수 있을까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뻐지고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는데 갑자기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러거나 그 사람이 원체 그렇게 교만한 기질을 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귀는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 축복을 빼앗아가게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능력이 나타난들 그게 자기 것입니까? 보인다고 자기 것입니까? 자기가 보인다고 자기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군대치로 모여들어 바울을 존경하고 칭찬할 때 바울인들 교만해지지 않겠냐고, 바울인들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인들 아 내가 나요 이러지 않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제처럼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거야. 여러분, 잠시 떠오르는 별처럼 떠올랐다가 산산조각 내어 먼지처럼 사그러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해야 돼요. 대대로 있는 유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변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한때 은혜 받고 사그러져 버렸습니까? 추악한 얼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버림받아 짓밟히는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러셨어요. 바울아, 네가 은혜도 있고 세상에 축복이 있어 너의 마음을 간직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거라. 왜냐? 육체의 아픔과 고통은 잠시지만 영혼의 영광은 영원하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마를 때는 배고플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애달프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에게 약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근데 들어주었으면 어제를 생각해야지. 배고팠던 어제, 외로웠던 어제,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깨닫고 가졌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루도 못 가요. 이거는 그 사람만 그래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마귀가 교만을 딱 집어넣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주는 그 가시를 하나님이 너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파야 기도하니까, 아파야 겸손하니까, 아파야 주만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내게 주어진 가시는 슬픔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야, 내게 주어진 가시는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실로 주만 보라고 주신 선물이야. 그게 있었기에 내가 이곳에 있고, 그것이 있었기에 기도하게 되고, 그게 있었기에 겸손할 수 있단다. 바울이 자기의 준 사탄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준 은혜였다는 거예요. 7절 중반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한번 상상해봤어요. 주일날 이렇게 다 양복을 차려입고 성가대 찬양이 쫙 끝나고, 뭐 저는 우리 교회는 그냥 무언의 사회 비해서 나게 하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일어나고 막 김의철 김의철 막 이쯤에서 그러잖아. 너무 그런 쪽으로 하면 단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통로인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툭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내고 이러보세요. 교회도 안 나올 거야. 너무 충격이 컸어. 어머나 이럴까요? 어머나. 그러면 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도시에서 한 분이 와서 분금, 그 당시에 분금이었어요. 분금을 반주를 했어요. 도시로 가버리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 분금을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아, 내가 저거 분금, 지금 말한 피아노고, 분금 좀 저거 쳐야 되겠다 하면서 방학 때 와서 분금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분금에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무도 못 만지게 해요. 고장 난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평일인데 쓱 오신 거야. 오셔서 쳐라. 네. 근데 너 이번 주부터 반주해라.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분금을 잘 못 쳐요. 근데 제가 악보를 못 보잖아요. 높은 음자리표는 볼 줄 아는 내림 음자리표를 본 적이 없어요. 분금을 치려면 사부를 치어야 되는 내림음자리표를 봐야 되는데 목사님 그 아들이 내림음자리표가 둘째 칸이 내림음자리표의 도가 둘째 칸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거 딱 한 개 가르쳐줬어요. 근데 막 셌어요. 막 세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 주에 찬송가를 사부를 쳤어. 믿거나 말거나. 너무 놀라지 마. 여러분, 여러분 1년에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 곡을 쉬운 곡 세 곡을 갖다가 딱 연습해가지고 메모에다가 빨간색 탁 꺼가지고 목사님 이 찬송 부르세요 라고 강단 위에 올려놨어. 그래서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도시 목사님이고 시골의 목사님은 센스가 좀 행강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다른 찬송을 부르네. 내가 그때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분금 뒤에 숨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다가 교인들 딱 하고 난 뒤에 나왔어요. 그거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으면 내가 틀리면 지것들이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다음 주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쳐버렸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 창피함을 많이 느끼는 제가 여기서 간질을 했다고 생각해봐. 나 목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고통을 준 거야. 막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한호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주님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 네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 좀 고통이 있으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님 주신 것이야 이렇게 환상을 가지세요. 아멘. 제가 주책을 좀 물릴게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그 잘하는 것만 봐서 그래요. 제게 가시가 얼마나 많은데 가시가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심장에 박아놨다는 거야. 바울이 받은 바 은혜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과 그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본 거예요. 그걸 가슴에 담고 전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너무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겸손할 때 유지할 수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있고 능력은 있는데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막 내가 이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 주책이야.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은 겸손한 가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써버리는 악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는 늦게 아니고 너가 if you stay in humble 겸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시 가져라. 아픔을 가지라. 제가 목사이기에 한국에서 영성 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주시해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향기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 무기를 다 이기고 나갈까? 이렇게 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나 견딜 수 없는 가시들 하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견딜 수 없는 가시들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명예가 안 되는 거야. 부흥되는 것이 자랑이 안 되는 거지. 능력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우쭐하지 않는 거지. 전혀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왜냐?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하나가 있는 거야. 세상 그 어떤 것이 메꿀 수 없는 영혼의 수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신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주만 볼 수밖에 없게 되고 풍요로운 축복이 와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나 주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 없다는 영혼의 교훈이 가슴 속에 다 가시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걸 거룩한 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넘어설 수 없는 가시를 경험한 적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려 할 때마다 군데군데 가시를 찌를 때가 많아요. 그것 생각하면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없고 그것 생각하면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주의 은혜에 머물다가
그 은혜에 도취되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하여 타락한 영혼 되어 악취를 내뿜으며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퍼뜨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아무도 빼줄 수 없는 사탄의 가시 하나를 심어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멀리서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픈 가시가 저렇게 꽉 박혀 있을까? 이 생각할 이만큼 슬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눈망울을 딱 보면 교만기가 있어. 웃으셔도 돼. 교만하니까 그 교만하지 못하게끔 가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그 가시와 함께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불행과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있었기에 부르짖다 주보게 하고 그것이 있었기에 깊음 속에 들어가 주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배부름과 부유가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의 잘됨이, 사업 성공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위로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 전에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으면 안 돼요. 타락한 영혼일수록 은혜 없이도 배부름으로 만족되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함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유에 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삶에 들이오진 가시입니다. 너무 쉽게 그 바시킴에 내 날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만약에 가시가 없다면 2시간 3시간 차 타고 이곳에 오셨겠느냐 이 말이야. 엊그저께 돌아갔는데 멕시코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멕시코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다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왜 왔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무너졌단다. 자기 딸이 무너졌단다. 유학을 시키고 그 딸 하나 잘 키워보려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인생을 사는데 자기 희망인 딸, 자기 꿈인 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무너져, 정신이 무너져 버린단다. 그걸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고 이곳 가도 저곳 가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씀 듣다가 이곳이 오면 은혜 받겠다 싶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께서 은혜 베푸사 그 딸에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주의 은혜 앞에 겸손으로 무장하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 오직 주님으로만 위로받고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은 가시를 가진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너무 쉽게 편안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이 가시 빼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축복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은
그 젊은 날 일본으로 유학 가서 신문화를 경험하고 말씀에 의하면 손에 물 한 잔, 물 한 번 넣어보지 아니하고 처녀 시절을 보내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쏘가 결혼해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날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방아 찍고 농사 짓고 식구들 밥에 죽으려고 자살을 지도 많이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연세가 들어 제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미워요? 그랬더니 말을 씀을 안 해. 하는 말씀이 내가 너 아버지 같은 독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을 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됐다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웨슬레이가 있어요. 이분이 잠자는 영혼을 깨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말을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어두운 영국을 깨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체를 만나서 그랬어요. 문헌에 보니까 나는요 저 정도는 행복한 남자더라고요. 막 웨슬레 목사를 막 욕하고 멱살 잡는 것은 대수고 진짜 폭행을 그렇게 했단다. 맞고 사는 남자. 목사님 상상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인 거야. 아내가 달콤했으면 웨슬레는 없었어요. 아내가 악처니까 집에 가는 것보다 길거리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 그냥 말 타고 다닌 거야. 그러다가 할 게 있겠어 목사가? 그 슬픔을 안고 예수 믿으세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다가 영국을 변화시켰단다. 악체를 만난 분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아프기만 하지만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를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 고통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멘. 악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지 같은 남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 내 삶에 찌르는 고통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태생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견뎌낼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뎌냈고 아픔을 견뎌냈고 슬픔을 참아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은혜가 큰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지? 열심히 예배 왜 이런 일이 터지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 말이야. 그걸 인내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로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슬픔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이 부끄러움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나도 한켠에 숨겨진 슬픔 없이 그냥 온전히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이해가셨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주셨다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 정상에 올라가 살아온 어제의 그 길들을 다 들여다보면 무엇이 나를 이곳에 다다르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는 시간이 이곳에 오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슬픈 것으로 인하여, 아픈 것으로 인하여 이곳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그것보다 10배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충분히 그 슬픔을 덮을 수 있는 기쁨, 충분히 그 외로움을 덮을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그 슬픔을 원망하지 않고 그 슬픔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엎드리면. 아멘. 그 아픔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더 큰 위로가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의 이 모든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러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요 진짜 자랑거리를 자랑하면 욕먹어요. 제가 잘나서 그래? 제가 아버지 잘 만나서 이쁘지? 이 소리 들어. 에이구 제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지뿔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 소리 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 사람들은요 못난 체해야 좋아해. 아멘. 좀 못난 체 하세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주님밖에 없어. 송명의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빌립보서 보면 자기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에 오면서 그 군대에 다가왔던 그 가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안 주시고 축복해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가시가 왔을 때 그 가시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는 길이 뭐냐면 이거예요. 참참히 그걸 친구처럼 안고 가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참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빼려 하면 안 돼요. 그걸 안고 그 가치가 있기에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데 지난주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내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뭐 암 걸려오신 분들이야 뭐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런데 멀쩡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런 진단이 내렸다고 소리가 들리기에 저도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하나님 뭐 고쳐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저 느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저만이 느끼는 감성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자기는 안 그렇겠지만 외부 사람을 보면 간절한 목마름이 좀 없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착하긴 하고 정의롭긴 하는데 주님의 은혜 충분히 마릅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능력을 받아.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능력을 받아. 그런데 이런 봐봐요. 고통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고통 외에는 기름진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고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저도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본인은 뭐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한 일주일 마음고생 시키더니 괜찮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맘만 보이시라고. 맘만 보이시라고. 자식으로 그냥 흐르는 눈물, 경제로 사업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세요. 그때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그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영광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